오늘도 역시 비타민집에서 이제 저 개봉기죠? 짠!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개. 이렇게 세개 샀는데 이게 좋더라고요. 되게 좋아서 또 사게 됐어요. 너무 효과가 좋아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2주 동안 했을 때는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그냥 냄새도 그냥 기존 같이 나고, 그죠? 간지럽고 그러는데, 한 3주 정도 바르고, 4주 정도 바르니까, 한달 정도 바르니까, 그때부터는 좋아지고, 그 다음에 간지러운 거는 조금 생겼어요. 오히려. 간지러운 생기는데 냄새가 덜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타구니에도 발라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타구니에는 요게 좋더라고요. 프록스 겔이죠? 이게 유명한 회사예요. 그래서 프록스 겔이라고 있는데 파는데 전화해서 어디에서 파는지 물어보시면 되겠죠? 제약사에서. 그래서 제약사에서 한독인가? 한독이라고 읽어야 되나? 이렇게 한독이 전화 걸어서 우리 집 근처에 이제 약국에서 이거 어디에서 파는지 큰 약국에서 팔아요. 그래서 이건 한 5개 정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에 낫지 않고 한 3개 이상 써야지 되는 거니까 여러 개 사서 놓고 이제 사타구니 같은 데 있죠? 음부나 그런 데 바르시면 될것 같아요. 무난해요. 자극성이 덜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용 항균제죠? 항균제고 요거는 발에 바르는 항균제인데 냄새 없애는 게 이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쓰던 거는 이거잖아요. 똑같죠? 많이 썼죠, 지금? 이렇게 많이 썼는데, 저희 어머니도 좀 발라드리고, 저도 바르고 있는데, 용량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나라도 이런 제품이 있으면 참 좋은데.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약아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도 좋고, 이제, 바르기가 더 편하고, 왜냐면 이제, 사타구니 같은 부분은, 물이 많이 닿잖아요. 그냥, 마른 상태에서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물이 이제 하루하루 계속 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바르면 또 마르고 바르면 또 이제 씻겨 나가고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잘 회복이 안 되는데 열심히 바르는 게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봤고 그다음에 이거 그 저거죠? 글루타치온 제일 싼 거예요. 90알짜리고, 비타민C 이렇게 모양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래 때문에 이제, 먹는데, L글루타치온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오늘 개봉기에 이렇게 하고,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제가 파는 게 아니에요. 제가 팔기도 않고, 뭐, 후원 받지도 않고, 뭐, 하나 저한테 이제 이득되는 게, 이게 먹어서 제가 몸 좋아지는 것밖에 없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과 공유하고, 이제, 그죠? 후원 받거나 그러고 싶어서 이제 올리는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미워하지 마시고요. 이제 광고 달려도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뭐, 구독해주시면 좋겠죠? 근데 이제 막, 신고하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뭐, 괜찮잖아요. 뭐, 제가 먹는 거 하루하루 이렇게 올리고, 그죠? 여러분도 이제, 이런, 무좀약 굉장히 좋으니까 같이 공유해서 정보도 공유해서 이제 이득 보는 거죠. 같이 서로서로 이득 보는 거니까 뭐 제가 이제 제 아이디를 뭐 해서 뭐 저한테 이득을 주세요 뭐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윈하고 저희도 윈하고 같이 서로서로 윈윈하는 그렇죠? 방송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짠 됐네요.